안녕하세요.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김현무입니다. 오늘은 세레나 이오가 상가 수리를 끝내고 바다로 가는 날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배를 내릴 때를 하가라고 합니다. 다시금 도크장에 물을 채우면 되지만 물을 채우다 보니 수리한 곳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덕분에 오전 일찍 시작한 하가는 밤이 돼서야 시작되었죠. 야, 그냥 바람 좀만 잡으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본선 부양겠습니다. 바람 좀 잡으세요. 포도 4분의 물 좀 내어주세요. 바람 맞추세요. 남원도 본선 발전기 돌아라. 아, 본선 발전기 안 됩니다. 자, 분량을 상태에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선원들 선수 선비에 스탠바이 합시다. 갑판 위를 비추는 불빛도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하가를 진행합니다. 세레나 이오는 서서히 육지에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며칠 뒤 그물 선적과 출업품 선적을 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합니다. 부산에 입항하자마자 다들 바쁘게 움직이네요. 연말에도 쉴 틈 없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망입니다. 결혼한 지 80일차 신혼 중에 신혼인데 출항을 앞두고 있으니 와이프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루 땡땡이 치기로 합니다. 저는 이번에 나가면 14개월을 나가야 합니다. 결혼한 지 80일 만에 나가서 400일 만에 돌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동기들도 10명이 승선했지만 지금은 2명만 바다에 남아있습니다. 안 좋대요. 그거 밑에 남는 칸 했어. 2만 톤. 가자. 14개월 뒤 돌아왔을 때 다시 감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가장 가까운 곳에 타임캡슐을 보관하였습니다. 2024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 부부에게도 처음 겪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출항하는 날입니다. 그물도 선적하고 얼추 작업을 위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친구들도 오고 육지에서 기다릴 잊지 못할 사람들이 마지막 배웅을 위해 추운 겨울에도 먼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배를 묶고 있던 모든 줄이 풀어지고 배는 서서히 바다로 떠나갑니다. 세레나 이오는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였습니다. 이번 승선도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며 안전조업과 대여 만선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다녀올게요. 안녕.